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재영 목사가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8년 전 이동환 원로 목사에 이어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진 목사는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16일 주일 예배에서 드리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진재영 목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8년간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프리카 케냐 땅에서 선교를 시작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구촌교회에 부임할 때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한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구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교회가 안정되고 건강한 지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어두운 케냐의 영혼들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목회자에 대해 교회 측에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재영 목사는 리더십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재영 목사는 2000년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돼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나이로비 국제신학교에서 리더십과 문화인류학 등을 가르치며 3년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6년간 미국 산호세 뉴비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 지난 2010년 지구촌 교회에 부임했습니다.